여보세요? 두시의 데이트 민경훈입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잠깐만 욕하지 마세요. 이거 생방송 중이에요. 어? 두시의 데이트 민경훈입니다. 아 욕하지 거? 마세요. 이거 진짜 라디오 지금 생방송 중이에요 지금. 너 그럼 혼난다 진짜. 아 저기 뭐야 경호 씨. 네. 평소에 라디오 안 들으세요? 지금은 안 들어 지금 운동 갔다가 와가지고. 아 지금 운동하셨어요? 네. 아 어디야? 아니 너... 여기 MBC예요. MBC예요. MBC 라디오. 어디세요? 그저께. 아 그저께. 아 그저께 전화하셨는데 제가 일찍 잠이 들어서 못 받고 다음날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잖아요. 아 나 안 할 너는 꼭 전화하면 전화 다음날 꼭 했다 그러더라. 내가 이따가 진짜 내가 이거 진짜 보내줄게요. 이 저기 부재중 저한테 있어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경호 씨 저 반말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저기 빨리 아니, 저한테 존댓말 하세요. 빨리 해봐요. 죽는다 진짜 어딘데. 반말 뭐? 진짜 이거 라디오 생방송 중이라니까 반말하시면 안 돼요 진짜. 마. 진짜 믿질 않네 믿질 않아. 요새 경호 씨 어떻게 지금 방송 나가고 있어요 진짜예요. 나 방송 쉬고 있는데 나는. 아니 제가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어디를 하고 너 아는 형님 나오고 있어.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요. 저기 박경림 씨가 진행하는 2시의 데이트 라디오를 지금 제가 1일 DJ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인분에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 경호 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진짜로 라디오야? 반말하시면 안 된다니까 진짜. 아 진짜로. 빨리 존댓말 너, 해봐요. 만약에 아닌데 너 내가 너한테 존댓말 했다는 게 네. 사람들은 몰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야 참 내가 뭐 그런 걸로 제가 뭐 장난치겠어요. 안 치죠. 아 진짜 라디오예요? 어? 좋니? 좋아? 라디오예요 경훈씨? 진짜라고요! 아 경훈씨 요즘에 TV에서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까부지 말고 어디야. 아 진짜예요. 라디오고요. 아 더 이상 통화 불가할 것 같습니다. 네 믿질 않으니까 제가 이거 끝나고 진짜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알았어. 네 쉬세요. 적당히 먹으라 술.